그랭과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2. 일단 바퀴 찌르기를 선택을 했는데 김도욱이 벤시를 준비했기 때문에 빌드 싸움 김도욱 나쁘지 않습니다. 4차 벤시 트리플 3부화장 바퀴 찌르기는 확실히 이제 많은 선수들이 예전부터도 있었는데 요새 빌드 싸움과 겹쳐서 썼을 때 빛을 발하거든요. 박녀가 원래 이런 330 바퀴속을 3분 30초 언저리에 바퀴속을 지어서 8바퀴 찔러넣는 플레이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박녀가 입장에서는 옛날에도 썼는데 왜 이제 와서 세다고 다들 호들갑이지? 크들갑이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빌드긴 하거든요. 근데 워낙 그 이후로 이제 여러가지의 빌드 싸움이 나왔고 이제 맵도 있고 거기다가 세랄의 투부화장 바퀴 최적화도 있다 보니까 이런 식의 플레이들이 더 잘 먹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투벤시 앞마당 쪽에 가고요. 벤시 두기가 괴롭혀주고 있는 모습 잠시 후 좋았습니다. 지금도 상황만 까놓고 보면은 이 이후로서는 박녀가 좀 많이 늦게 봤죠? 많이 늦게 봤어요. 대군주 두기 잘리고요. 일꾼도 잡히는 상황. 누락 타이밍 보고요. 오, 너무 많이 손해봤는데요. 문제는 이 와중에 화염차가 여기서도 일꾼을 좀 잡은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가장 중요했는데 김도욱이 잘 풀어나가면서 테란이 좋아졌어요. 이 정도로 타격만 안 받았어도 지금 저거의 테크가 좋았고 업그레이드 및 멀티 타이밍을 점막 다 좋았거든요. 근데 너무나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또 김도욱이 앞서 나갑니다. 전차 벤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일단 뭐 화염차 의료선 화염차 의료선이 양방향 견제 오는 게 타이밍상 뻔한데 이제 박녀가 녹 놓고 있다가 당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대공주 실수도 나왔던 것 같고 이거는 못 이길 것 같은데요. 아니야, 근데 패치는 그게 바퀴를 유의미하게 잘 쓰는 선수는 솔직히 박녀호 세랄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좀 봐야 돼. 근데 마침 패치 직전에 세랄이 바퀴 완성시켜가지고 그게 참 개웃기긴 해. 이게 패치 의도가 만약에 저글링 맹독충을 약화시키고 바퀴를 좀 더 썼으면 좋겠다라는 패치라면은 이게 솔직히 맞기는 하죠. 근데 갑자기 패치 직전에 세랄이 엄청 잘했고 원래 박령호는 바퀴 쓰니까 이제 딴 애들은 원래 안 쓰다가 이제 쓰게 됐고 세랄 때문에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상황성 좀 안 맞아 떨어진 게 아닌가. 가능성 눌러주고요. 우와, 라인 버겁다. 그러니까 뭐 반반이거나 테란이 조금 좋을 때는 테란이 역전당하는 경우 뭐 박녀호 세랄한테 많이 나옵니다. 근데 테란이 이 정도로 좋을 때 역전당한다?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면 세랄도 아마 질 것 같은데. 근데 세랄 상대로는 뭐 아시다시피 김치 테란이 이렇게 못 만들어요. 초중반에 유리한 상황으로 게임을 못 만듭니다. 애초에. 그래서 좀 그런 경기를 저희가 뭐 볼 일은 많이 없긴 하죠. 이 경기도 근데 솔직히 냉정히 봤을 때 박녀가 뭐 대군주 이렇게 많이 헌납도 하고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긴 하죠. 세라는 그런 실수 좀 생각보다 많이 안 하는 선수기도 하고 박녀호도 안 하는데 오늘 한번 했어요. 어우, 진근 담즙은 기가 막히다. 진근 쓰면 담즙도 알아서 나가는 건가? 신기하네.
김도 그는 어째서 안 지는 경기를 하게 된 것인가. 배수의 진을 쳐놓고 마치 내일이라도 당장 훈련소에서 끌려가서 스타트를 그만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무조건 이기겠다. 조성조에 졌죠 그때. 근데 그때는 이 정도로 유리하진 않았죠. 뭐 테란이 당연히 뭐 나쁠 건 없었는데. 아이쇼. 아이쇼 이제 패치가 되면은 이런 상황에서 너프긴 하죠. 이런 반땅에서는. 왜냐 어차피 이런 상황에서는 병원균 분비선 당연히 업그레이드가 될 거니까 감염총의 사거리 증가, 아 사거리 너프, 그러니까 진균번식 데미지 너프, 이거는 확실히 너프라고 볼 수 있어요. 쿠반에서는 확실히 너프예요 감염총이. 지금은 구버전이라는 점. 통화작용 완료. 통화작용 완료. 폴키 와 솔직히 대군주 잡고 여기 몰아붙이는 200 교정 갖기만 할 때라도 이, 여기까지 갈 거란 생각 안 했는데. 아이고 근데 방용호 손에 6시까지 주고 무리군주 감염통 살면서 갖춰진다? 좀 모른다고 봅니다. 진짜 모른다고 봐요. 일꾼은 좀 잡히는 게 오히려 이득이죠. 테란 입장에서 가스만 채취하면 돼요. 지금 70기 일 필요가 없는데 테란은 그냥 좀 갖다 버려야 돼. 가스만 제대로 캐고 가스를 오히려 하나씩 넣고 그렇지 버려야 돼. 이거 버리진 않나? 갖다 버려야 되는데. 버리네. 야, 공교롭게도 너 너무 내가 말하는 타이밍에 딱 맞춰서 됐어. 그쵸? 전술핵 찍어주면서 해방선 전차. 아니 이게 박영우가 이렇게 포촉 뒤에 감염총 무리군주 갖다 놓으면은 테란이 뚫기가 힘들더라고.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가는 게 맞긴 해요. 차라리 서로 바꿔주는 느낌. 무리군주는 시야에 다 보이거든요. 스캔 계속 때리면서 감염총 파악해주고 군독이 가야 됩니다. 핵미사일이 준비되었습니다. 센터 멀티. 와 시간이 몇 시간인 지금 22분인데 광물이 지금 세핑 같은 것들이 많이 남아있고요. 오 달려 드나요? 구도가 별로 안 좋아 보여요. 그렇죠? 오타카 감 지탑 건설하면서 저우가 먹어야 되는 멀티를 사령 넘겨주고 있는 김도욱. 오늘 저글링 행독 중이 여왕이 아닌 유령 좀 줄여주고요. 삼보사 뒤늦게 하는데 흑구름 잘 넣어주면서 교환싸움 합니다. 그래서 무리군주는 테란의 본진을 치고 있고요. 기생폭탄 없이 보조조고 동화작용 진금번식 동화작용 완료. 무리군주가 본진 날리는 건 좋은데 동명교전. 근데 무리군주가 본진 날리면 어떻게 되냐. 이게 병력이 안 찍히지 않나. 교환싸움. 박영호도 지금 여러가지 컨트롤 하다가 지금 교전을 했다 보니까
애벌레 펌핑이 제대로 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200이 한 번에 꽉 찼으면은 12시나 본진 쪽 공략을 한 번에 해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수열 정면쪽으로 들어가보는 방류의 병력들 해방사 배치하면서 지금도 언덕에서 배치합니다. 다른 거 하나 날아오고요. 무리군주 때문에 토르와 유령을 많이 섞었던 김도 우. 그래서 오히려 지금 나머지 어휴 좀 아깝죠. 나머지 변호들은 히링링으로 다시 조합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도는 가스가 이제 없어요. 다 써가지고 이것도 지금 하나로 파고 있던 건 굉장히 크리티컬하고요. 전술을 이제 더 이상 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돌리기. 와 이거 대군주 다섯 개 헌납한 게임 맞나요? 너무 김도욱이 시간을 많이 줬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가시죠. 동서남북 동으로 세 번, 북으로 두 번, 남으로 한 번 했을 때 나오는 게 뭔가. 김도욱이 마지막 한 방이긴 합니다. 박룡호도 본인이 자원 타격을 계속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지구력 싸움으로 넘어가야겠죠. 유령 없고요. 기갑병도 터를 못 지켜줬고 그래도 위쪽에서 전차가 좀 때려주긴 했습니다. 이런 교환 싸움, 이런 교환 싸움. 터로 쌓인 돈의 차이가 좀 난단 말이죠. 가스가 무려 지금 거의 7,000원 정도 차이 나는데 감염충만 뽑아서 어떻게. 아 근데 그거는 또 박령호가 모르긴 하죠. 그렇죠. 지금 테란이 돈이 이만큼 없다고 생각하면은 이 돈 감염충 뽑아서 진균이나 뭐 기생폭탄 얘기를 왜 적고 하는 거냐. 나 살모사 좋아했나봐. 아무튼 신경 기생충 어떻게 쓰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아무튼 다시 이거는 부랴부랴 찍는 느낌이고. 이쪽 멀티 유령 신균 가면 저 앞에 다시 찍어주고요. 적어도 이제 가스가 계속 줄어듭니다. 테란이 당장은 조금 더 많은 가스를 캐고 있는 상황. 엄청난데요 양 선수. 정면 쪽. 오 너무 빨리 움직인 감도 없지 않아 있었던 김도 전차 하나 내주고요. 다시 한번 6시 준비해 줍니다. 막뇨 한방 교전이 정말 중요할 텐데 이때 감염충 11개 감염충이 이미 12개나 있는데 11개를 더 찍었거든요. 마지막 교전 보자. 아 이건 아무리 봐도 감염충 유령 싸움이에요. EMP를 어떻게 먹이냐 진균을 어떻게 먹이냐 그 싸움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박룡호 입장에서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게임 초반에 일꾼 11개 잡히고 대군주 5개 헌납한 게임입니다. 여기까지 끌고 온 것도 정말 잘한 거예요. 물론 김도욱이 유리했을 때 조금 더 게임을 타이트하게 몰아붙이기보다는 상대방한테 기회를 주더라도 내가 못 지는 형식의 자원을 많이 먹는 플레이를 하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만 박룡호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했을까 했을 때 좀 아니라고 봅니다. 조만간 잘 버텼어요.
감염층 21기. 감염층 21기. 감염층 이제 졸라 많아. 김균. 양선우 진짜 마지막 전투야. 이제 돈 없어. 이게 끝이야. 이걸로 밀어야 돼. 진균, 진균 잘 들어왔거든요. 진균 계속 한 방씩 넣어주고요. 흙구름까지. 흙구름 납치. 진균 EMP 뿅뿅. 진균 계속. 진균 내려가는 박령호 병력들 동생충 쏘고 맹독충 던지고. 진균 해방선이 지금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 아, 감염충의 힘 앞에 무너질 것 같은 테란의 모습. 뭔가가 뭔가 하거든요. 감염충 인구수 2야? 아, 방금 제 발언이나 뉘앙스가 너무 그 저거가 좋다라는 그런 느낌의 뉘앙스였을까요? 순수한 질문이었는데. 아, 아닌가? 에이, 뭐 맙소사 맙소. 그게 시작, 그게 시작된다. 시작된다. 시작. 저 봐봐봐. 저 봤지 봤지 봤지. 지금 3펀치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3펀치 봤어 안 봤어? 쟤 봤어 안 봤어? 엄청나다 엄청나. 진균. 진균 다시 한번. 둘 다 나한테 와가지고 진짜 난리네. 너네들 왜 엄마한테는 안 가고 있냐고 나한테 오냐 이 시간에. 야, 이 가스를 테란이 먹네. 우와, 많이 남아있다. 1800원 남아있는데요. 여기도 뭐야, 여기도 1500원 남아있는데. 여기 없는 줄 알고 안 먹고 있는데 테란. 아니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이 게임이 여기까지 얼마나 게임이었어. 이거 지금 성주 좌절이야. 아주 바람직한 현상인가? 아, 영호 진짜 감염충. 위에 포탑. 진균. 근데 후반 됐을 때는 지금만큼 방뇨가 못 써. 사거리 1주로 든 거 커요. 방어 같이 쓰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신버전에서는 잡혔을 거예요. 그 후반에서는 감염충이 높기 때문에. 이런 대치전에서는 방금도 유령으로 감염총 못 잡죠. 해방선과 토르 뭐 전차로 잡아야 된다 보니까. 유령은 괜히 저 EMP 솔로 가다가 진균 묶이잖아. 감염총을 잡아도 진균 무한으로 걸려. 이런 대치전이 아닐 때야 뭐 EMP 싸움이 나올 수가 있긴 한데. 아직도 하시네요. 화이팅입니다. 너는 아이디나 바꾸고 와 임마. 모멘티 사이드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오 스캔. 결국에 근데 테란이 먹는 돈이 더 많다 보니까 눈뽕 감염충. 아니 마법 유닛이 아우
어 진균 대박 썬더보드 나버리고 홍화작용 완료 니토쩔 진균 아 감염충 야 감염충으로 게임을 지배하는 박령호 감염충이 너무 많아요 동화작용 완료 파고들어서 EMP 쏠려가지고 바로 진균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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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령호 돈이 없다 이거 빨리 하루아침에 못 밀면은 유닛이 소모전이 서로 되면은 테라는 해병불곰이라도 찍혀요 박령호는 지금 돈이 아예 안 찍힙니다 어 진균 먹이고 게임을 끝내야 되는데 진균으로는 게임 못 끝내거든요 저글링 동화작용 완료 어 해방소를 해방소 때리기 해방소를 해방소 때리는 거 너무 안 잡혀 어? 시간 끌리면 안 돼요 아아